제가 어제도 우리대도 보리자 이렇게 굵고 좋아서요. 어제도 따고 오늘 새벽에도 딴 거 그래 많은데 요즘은 효소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와인 만드는 이스트는 없지만 그 드라이 이스트라에서 빵 넣는 이스트 좀 넣고요. 설탕 한 200g 넣고 그래서 가볍게 으깨가지고 보리자를 좀 만들어 보려고 오늘 지금 제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가끔은 정말 곡차 생각도 나고 같은 승려지만 그럴 때 뭐 소주를 마시겠습니까? 또 마땅하게 또 어떤 건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도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리자 열매를 으깨가지고요. 설탕 그 효소로 변화하는 먹잇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설탕 200g 넣고요. 아침에 좀 으깨놓은 거 이 병에다가 지금 으깨놔서 좀 넣어놨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거 으깬 거 너무 많이 으깨면 안 좋대요. 그 적당하게 이제 적당 살짝 이제 해가지고 넣었다가 좀 한 번씩 흔들어 주라 그러네요. 흔들어 주면은 이제 곰팽이가 안 생기고 이제 숙성이 자꾸 이제 그 이게 일어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병에다 담아요. 유리병에 담아서 한 요즘 같은 날씨가 제가 보니까 실내에서 한 28도 정도 돼요. 우리 집은 워낙 선선하니까 28도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놔두면 거의 이제 숙성이 다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걸 분리시켜서 들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니까 꽉 채우면 안 된다네요. 3분의 1 정도 채워가지고 거품이 일어나고 숙성 단계를 아마 거쳐야 되나봐요. 그리고 요거 보리자 씻지 않았어요. 따가지고 워낙 깨끗하니까 꼭지만 떼고 살짝이 아주 주물러가지고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유리병에 놨어요. 넣었어요. 그럼 이제 요거 뚜껑 덮어놨다가 이거 뚜껑 덮어 냅씌웠다가요 한 번씩 그 막 보글보글 랩 뚜껑이 이렇게 되면 바늘구멍 하나씩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숨쉬게 해주라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보글보글 끓어오르겠죠. 그래서 아주 건전한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. 간혹 우리 수행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도 뭐 사실 곡차도 생각이 한 번씩 나기도 하고 뭐 제가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전혀 다른 스님들은 그렇지 않는 스님들이 80%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이제 저와 같은 이렇게 그런 토굴에서 농사짓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답니다. 사람인지라.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번에 이거를 하면은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다 되면 걸르고요. 걸러서 또 유리병에 놔뒀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우물 따르고 밑에는 걸든 거는 이제 다시 이제 거는 걸음에 쓸 거고요. 이렇게 해서 맑게 해서 한번 이제 보리자 와인을 제가 오늘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서 이제 어느 날 이곳에 손님들이 오시면 작은 애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면은 혹시 와인이 완성이 되면 서로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요? 저는 제가 거짓 없이 제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한 인간으로서 승려이기 이전에 저는 한 인간이고 또 농부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저의 이런 모습들을 그냥
보여드리고 있는 거죠. 날씨가 더워졌어요. 저는 이제 이 보리자 와인 뚜껑 닫고 이제 숙성되는 곳에 뒀다가요. 오후는 낮잠을 좀 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모두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.